기타를 들고 오신 우리 우렁두 후배들. 이번 공연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공연 준비하면서 어떻게 많이 어려웠죠?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만나서 연습도 못하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뭐 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연할 수 있는 있었죠. 연습실도 없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서로 모르겠고 꺼려가지고 잘 안 모여지고. 오늘 이 의상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의상이 우리 고경이하고 언니네 이승기하고 아유 완전 의상상감인데 오늘. 네. 파이팅 하세요. 네. 오래간만이에요. 네. 많이 이뻐졌어요. 멋져졌어요. 머리도 괜찮았대요. 합정역 5번 출구 드디어 드디어 그래 오르네요. 자 괜찮아요. 없는다니 제가 끈이 없는데 기타 실력이 아주 많이 늦었던데. 아이고 정말 완전히 아주 엉망이어가지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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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요. 무역을 완전히 잃었어. 아주 팀이 좋은 팀인 것 같아요. 아주 뭐 복권이 아주 탐나세요. 이따가 멋진 모습 보내주세요. 저 자연아라방 Oh.
예선하는 34대의 호영관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 많이 하셨죠? 일부 공연 잘 보고요. 우생우생하시죠. 오늘이 웃소리와 오늘 여기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되는 날이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승 걸고 나와서 인사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 이렇게 다들 행복하게 즐기시고 저희가 어렸을 때 연애 편지 쓸 때 잘해서 글을 잘 써서 연애 편지 쓰지 않잖아요. 오늘 이 기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해서 기타를 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좋아하고 기타를 좋아해서 기타를 치는 우리 여섯술이니까 다들 한껏 기량 뽐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코로나19하고 그래도 열심히 등부에서 또 열심히 움직이시는 모습 많이 지켜보고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 그리고 선배님 오늘 같은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잠이 안 왔어요. 오늘 설레이고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 코로나로 우리가 정말 한 해가 훌쩍 가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친애하는 여섯술이 회원 여러분, 우리는 이곳 나루아트홀에서 오늘 제34대 여섯술이 정기 콘서트를 성대하게 치렀음을 선언합니다. 폐허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바로 나가서 사진부터 찍어야지.